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 프로를 담당하는 리베카 윤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맨해튼 천사라고 하는 에인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조이스 김 선교사님을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에요.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오신 길에 우리 정말 이 방송 인터넷 복음 방송에 출연하게 되셨는데요.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에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에 오셨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마침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사모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모님도 되시고 또 선교사님도 되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이스 김 선교사님께서 맨 먼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 신앙적인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구제에 힘쓰고 나눔에 아주 실천하셨고 또 크리스찬 스쿨 예수를 네. 믿어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네. 한국에는 그때 당시 복음이 없었을 때 네.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셨기 때문에 자녀 제가 막내딸로 컸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또 예뻐하셔가지고 예.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냥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때는 인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셔서부터 믿으시고 지금까지 날로날로 더 큰 믿음 가운데서 더 많은 활약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김종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오케이.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먹을 때까지 불우이웃 어린이 청소년들 또 독립유공자 가족들 그런 돕는 운동을 제가 좀 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그 훈련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결혼 시기가 한국 나이로 한 30 그때 당시 30 되니까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딸이 시집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한테 강력히 결혼시켜라. 네. 그래서 이제 중매 결혼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네. 우리 김종수 목사님을 중매로 만났죠.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네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 김종수 목사님은 아직 목사님이 아직 안 되셨을 아니었죠. 그때는 예. 이제 그 국가 공무원, 고급 공무원, 군인 육사 나오셔가지고 네. 고급 공무원으로 있었고 또 어머니 친구를 통해서 중매해가지고. 양가에서 강력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애가집에서 권사님 장로님 믿음의 집안이니까 네. 아주 우수한 전망이 잘 된 청년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신랑감 네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결혼해라. 네.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했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네.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시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안 하시고 그럼요, 그럼요. 병신들어서 그럼요. 결혼을 네네, 하셨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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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이제 되시기 전에 결혼 생활 하셨을 때 좀 갈등 같은 것도 있으시다고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가정사는 길게 얘기하면은 별로 재미없는 얘기니까.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이제 잘 안 맞는. 중매 결혼해가지고 데이트도 안 해보고 두 번 만나서 양가 집안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와. 손도 안 잡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제하는 기간이 없어서 미스테이크를 조금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곤면한 거는 조금 사귀어보고 결혼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고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을 했어요. 시집살이를 조금 많이 했는데 네. 새롭게 와서서에 나가서도 많이 했지만 네. 이조 여인 요즘에는 뭐 어른들이 자식들 비율을 맞추는 세상이지만 그때 저 때만 해도 많이 좋아졌었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잘 나가니까 성공적으로 잘 훌륭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아들처럼 그렇게 100% 순종하는 며느리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봐야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훈련 과정에서
제가 믿음도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저는 지금도 고백하지만 페이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짜, 당신은 가짜, 네,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터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네.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인본적으로 예.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예.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미워할까 그것만 따졌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풍파 화목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편지 쓰고 네. 수신지가 연후에 치국 평찬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네. 오예 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네. 아 이제 저렇게 편지 쓴 여자하고는 내가 이혼하고 내 인생을 내가 가겠다 각자 길을 가자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갈라놓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그러면은 한국 땅에서는 어머니도 계시고 평화하지 못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페이크 크리스찬은 아니셨네요. 하나님의 사실은 말씀. 부모를 잘 못 섬기고 가정을 평화롭게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가짜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하고 붙잡고 사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극복하시고 오늘까지 이르시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네. 제 생각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기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네. 네, 살기 네. 어려운 부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오시게 네. 됐네요. 1989년도 3월 4일 날 뉴욕 JF 케네디 공항으로 예. 이제 경영학 박사를 하러 경영학 과정 저희 예, 남편이 예. 이제 군대를 예편하고 대통령 편지 쓰고 각 부장관 편지 써가지고 네. 군 전역을 해서 네. 일단 미국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네. 그렇게 하고 왔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사모님이 또 고생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맨하탄 엔젤이라는 닉네임은 네. 네. 이제 뭐 제가 엔젤처 무슨 천사여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천사처럼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연단과 훈련 가운데 사람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브로드웨이의 노방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네.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참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자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정해놓고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슬람 네. 그런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커피 나눠주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어려운 위험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예. 엔젤이라는 이름을 네. 별명을 네. 붙여가지고 제가 걸어다니면 엔젤 제가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닉네임을 제가 가졌습니다. 네. 네.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본을 많이 보여주셨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또 사모님도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부족하지만 네. 예. 네. 그래서 엔젤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까지 얻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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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언제 목사님이 되시게 됐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도저히 자기 인생의 명예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화려한 준비된 사람 또 승승장구 스타를 바라보는 젊은 청년 장교였는데 예. 저 여자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동기생, 육사 동기생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부부다. 네. 절대로 안 된다. 가서 미국에 가서 던져버리고 와라 정리해라 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무언 속에 자기도 그런 계획을 가졌을 텐데 네. 주님께서 이제 일단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자. 어쨌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네.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콜링을 예, 부름을 받았어요. 예, 저희 목사님이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네 영혼을 위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남은 인생을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네. 이런 이제 음성을 듣고 네. 이제 깊이 기도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비즈니스 우먼으로도 잘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 신학 공부하면서 아기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셨는 것을 참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일화 같은 거 하나 좀 잊을 수 없는 일화 오케이. 같은 게 있으면 예.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뭐 잘 나간 사람이 뭐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건이 한국이었고 내가 태어난 나라였고 네. 이제 여건이 좋아서 제가 나름대로 돈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서 이웃도 하고 돕고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했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미국에 한국의 아파트들 팔아가지고 한 10년은 그래도 꽃감 빼먹듯이 잘 예, 먹고 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또 뭐 신학생들 쌀도 사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있는 것 가지고 폼 쟀어요.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네. 파이널리 제가 이제 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우연치 않게 강제로 차압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예, 처해가지고 예. 이제 생활비가 미국으로 올 수 없게 돼서 아이들이 그때 당시 막내가 3살이고 아들 연년생으로 4살이고 큰아이가 이제 4살 터울이니까 8살이었는데 먹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가 아니라 굶식을 했어요. 네. 이제 쌀 떨어지고 다 떨어져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네.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세우라지칼 세미나리 다니시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도 걸음을 걷지 못하는 노부부가 슈퍼마켓에서 만났는데 아, 너 너무 많이 힘든 것 같다.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 금식을 했으니까 힘이 네, 없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안내해 줄 길이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거를 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추운 겨울 2월 달이었어요. 네. 필라델피아 2월 달이 엄청 그렇죠. 추웠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 차를 따라고 갔는데 한 40분 정도를 가니까 네. 거기에 바닥에는 완전 땡땡 얼어 있는 아이스 벌판에 세워놓고 여기가 3월 달부터서는 장이 쓴다. 나는 프리마켓이 뭐인지도 몰랐거든요. 예. 장이 쓰는데 그때 나와서 앞으로 며칠 없으면 장이 쓰니까 2월 달이었으니까 나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팔 수 있는 거는 다 가지고 나서 팔아가지고 살아야지 지금 얼굴이 꼬리앙이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게요. 보고 알 수 있을까. 그때부터 캐션을 했지만 저는 또 어른들 말을 좀 잘 듣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가서 아 그러면 팔 수 있는 물건이 뭘까 기도하다가 뉴욕 세보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 무역회사 제가 전도했던 네. 그 사장을 찾아가서 네. 아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못했어요. 그래도 또 아직도 자존심이.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아 교회에서 바자 일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팔고 도네이션도 하고 또 나머지 수익금 있으면은 또 아이들 반찬값이라도 할 테니까 물건을 주라고 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처녀 사장이었거든요. 아, 네. 사모님,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거 돈 갖다 쓰시고 아기들만 키우고 기도만 하시지 기도만 하시지 무슨 그런 걸 하시려고 그래서 네. 교회에서 바자 일을 하니까 좀 달라. 그때 마지못해 한 500불어치를 외상으로 줬어요. 네. 근데 그게 뭐였냐? 그때 당시 유행이 머리에다 찌르는 버르프라이 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역회사는 머리에다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아, 전체 네. 머리에다는 뭐 모자고 핀이고 뭐고 핀이 뭐가 유행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잘 팔리고 유행된 거를 저한테 이제 뽑아서 한 박스를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프리마켓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네. 프리마켓이 뭔지도 모르고 장이 서서 무슨 걸 어떻게 파는지도 구경을 안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탁자만큼 교회에서 커피 마시는 네. 이동식 탁자를 하나 가지고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네. 남들은 뭐 기가 막히게 텐트 치고 완전히 시장처럼 쇼핑몰처럼 잘 꾸며놔요. 야외에다가. 그런데 저는 조그만 테이블에다가 그걸 깔고 자리값이 그때 당시 25불인가 35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수는 정해져 있는데 저는 조그만 테이블 하나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가지고 너무 비싸다 싸게 주라 할때 정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그거를 피는 용기가 잘 안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 안에 가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잘 나가던 남편 대통령 편지 써서 이렇게 만들고 원수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제가 아이들을 굶기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팔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막상 나가서 하려고 하면 용기도 없고 그렇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장을 핀까 말까 한 대여섯 차례 하면서 차에서 또 울고 또 나가서 피워볼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이제 파이널리 어차피 돈 자리값은 냈으니까 그거 핀 이쁘게 피워놓고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겨울이니까 여름 봄이잖아요. 3월 초 확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핀이 다 그 눈 진구덩텅에 다 날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들어가서 울었죠. 하나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빈 다 없어지고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또 눈물 흘리다가 아,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 없어졌으니 나머지 상품도 펴봐야 또 날아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나머지라도 지켜서 다른 타임에 오겠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까만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면서 시그널에 걸리면 또 쓰고 또 신호등에 걸리면 또 쓰고 그래서 저는 또 울었어요. 하나님 제 물건도 다 없어졌는데 또 이제 시그널 내가 빨간불에 건너갔나 경찰이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닌가 불안과 초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유리창 문을 탕탕탕 때리는 거예요. Open the door. 얼마나 윈도를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정말로 제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질 때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베풀었던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트렁크를 열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 이거 다 압수당했구나. 진짜야. 트렁크를 열으라고 그러더니 다 자기가 주섬주섬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소리 미국에서는 폴리스가 잡으면은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대들면은 락업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지. 몰라요. 미국 한국하고 틀려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탁 나가더니 주머니에서 탁 돈을 내더니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홀딩이 $500인데 지금 아까 다 날라가 버리고 이거 남았는데 울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500달러 주고요. 자리값 더 플러스 알파가 탁 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I don't know.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맨해튼 에인젤에게 진짜 에인젤을 보내주셨네요. 아멘이에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리마켓을 시작해서 감사하게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00불을 가지고 가서 갚고 또 이제 물건을 더 멋있는 걸 골라다가 계속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하면서 이제는 그 프리마켓 전체에서 프리리
아름다운 가게로 제가 넘버원의 장사꾼이 이제 등급을 하는 거예요. 수백 명의 프리마켓 네. 상인들 속에서 네. 얼마나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는지요. 네. 그런데 1불짜리 팔아서 무슨 일생을 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친구 에렌 로지라는 이제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저한테 매주 찾아와서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3살, 4살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네가 여기 와서 응? 1불짜리 팔아서 어떻게 애들을 살겠냐. 네 남편은 신학 공부하는데 그러니 좀 스트롱한 물건을 팔아라. 네. 이제 스트롱하는 거 돈이 좀 많이 되는 거를 장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좋은 물건을 살려면은 현금 한 2,000불을 가지면 조금 더 돈 되는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다. 예.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불을 준비하려니 빈 일불장사가 2,000불을 거금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사실 안 돼. 예. 먹고 살아야 되고 물건값 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이름 조이스라는 이름밖에 모르는데 내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탁 와서 무릎을 탁 제 여기 강 이렇게 장사하는 다이 밑에 탁 무릎을 꿇더니 조이스 얼마가 필요하니? 그래서 2,000불이면은 이런 물건을 말고 좀 더 더 좋은 걸로 CD 같은 거를 팔면은 네 몇 개에 몇 개에 팔면은 이익이 많이 되니까 수입이 좋다고 그랬더니 착 2,000불을 주는 거예요. 2,000불을 할렐루야. Another angel. 2,000불을 줘서요. 제가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게요.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장소에 내가 안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리 무릎을 꿇고 2,000불을 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밸런스도 없지만 돈 받는 지퍼에 체크를 갖고 다녔거든요. 자리값 체크로 내는 이제 오래 다니니까. 그래서 그 체크를 쓰려고 하니까 종이야 종이 페이퍼야 나는 너를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종이 쪽지 네가 줘봐야 뭔 소용이냐 이거야. 돈 벌어서 갚아라. 나는 너를 믿는다. You understand?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맨날 언더스탠이야. 그래서 그때부터서 제가 CD를 갖다 파는데요. 그때 당시 CD가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듣지만 그때는 CD. 무슨 노래가 뭔지 모르는데 세상에 유행된 노래는 다 갖다가 파는데 사람이 줄을 서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뉴욕을 두 번씩 갔다 왔다. 팔면은 다 팔려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세상 노래를 모르니까 다 나잇다운 해갖고 써가지고 세상 노래를 몰라가지고 다 써가지고 거기 도매상에 가서 그 노래 스트레스 받아갖고 오면은 주문한 거 갖다주고 나면 솔드아웃 되고 언벌리버블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줄이 막 서가지고 돈이 막 주머니에 박스에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내가 이제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 저는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무역상이 되겠습니다. 그 전부 다 사람들이 믿지 않죠. 프리마켓에 핀 팔던 여자가 뉴욕 브로데이 가서 무역회사를 한다네 누가 믿겠어요. 다 정신없는 여자라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프리마켓 할 때가 좋아 엄마. 여기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빈 팔로 빈 물건에다가 파는 CD 갖다 파는 사람이 그래요. 조이스. 어느 날 브로드웨이 29가 31번지에 장소가 생겼다. 그러니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라.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모아놓은 게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돈을 갖고 오기로 작정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라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내 몇백 대 일인데 잔고가 100만 불 있고 전부 다 크리시죠. 무역회사 경력자만 들어가는 그러겠죠. 거예요. 그렇죠. 뉴욕은 전 세계의 무역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은행에 디파짓도 없는데 미니멈 미달이죠. 자격 미달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는 미국 한국에 가서 돈 가지러 가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그 건물주 유대인의 건물주가 우리 목사님을 주이씨 섞어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약간 코가 조금 한국 사람 치고는 약간 커가지고 이렇게 새우 눈에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Are you half Jew? 반 섞어졌냐는 거예요. 말을 어쩔 때는 좀 조심한 것도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인정이 된 거야. 반 주이시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프로브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심한 경쟁을. 경쟁을 물러뜨리고 100만 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한국인 전통적인 한국 사람을 유대인에 섞어진 사람으로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제가 프리마켓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연단을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 그러다 보면 밤을 새워도 이 사모님의 간증을 못 듣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이번에는 가족 얘기 목사님도 오케이. 훌륭한 목사님이 네네. 되셨고 네. 한국에 가서 또 국제학교도 하시고 네. 필라델피아 교회도 명동에 사셨다는 말씀을 좀 나중에 듣기라고 이제 자녀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17개월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맏딸이. 그 네, 큰딸이 네, 네. 17개월 때 미국에 와 가지고 네. 성장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남편이 고지식하고 또 나름대로 혼자 그 결벽증 증상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가 나를 공부를 가르쳤으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또 해결을 안 해주셔가지고 25년 가까이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영주권 없이 17개월에 온 아이도 영주권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원망과 그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주한미국 대사관의 국방 외교 담당으로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번에 백악관 또 유엔에 가서 일을 하게 됐고 또 그 기적의 속이 더 컨티뉴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기도할 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아이는 지금 현재 국외국어를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이드에서 지가 뭐 과외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서. 프랑스의 국비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를 배웠고 또 러시아어도 자기가 혼자 배웠고 또 스페니쉬는 하이스쿨 때 배워서 또 이탈리안까지 하게 됐고 또 이제 재패니스 일본 말도 아주 잘하고 동양 서양어 다 네네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도 8개 국어를 그 대사관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대사들하고 만나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대사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즘에는 이 닉네임은 우주에서 와서 이 지구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라고 그게 우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지혜를 주셨고 또 저희 말이에요. 부부가 살 수 없는 부부였는데 순종하고 살면서 또 소원 기도하고 난 아이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소원 기도도 다 잊어먹고 살았었는데 저희가 아이가 크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아이는 지금 대사관에서 잘 저는 5개국어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는 들어봤어요. 그러나 9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고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저는 근데 6개국어 정도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까지 다 말할 수 그러게 있어요. 말이에요.
그냥 뭐 기본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화 좀 회화가 아니고 깊이. 그 나라 정치 경제 그리고 영국에서 에덴브라에서 국제 정치 외교학과 석사를 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다시 펜실베니아 오게 된 거는 막내가 로체스 유니버시티의 풀자 스칼러십으로 졸업하고 지금 워싱턴 DC 버지니아 에어리아의 웹 디자이너로 스카웃이 돼서 그 애가 아빠 엄마 티켓을 만들어줘서 하나님 은혜로 왔고요. 또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몽고미리 코리안 처치 진리와 사랑의 교회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섬겼던 교회고 웨스트민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지역이고 또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 얼굴도 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얘가 제2의 나라 나의 고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뵙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뭐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하시고 싶은 포부 같은 것도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꿈은 말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된 종의 가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디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기도와 각오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감동스러운 간증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뵙겠습니다. 네,